너바나의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데이브 그롤이 만든 밴드 푸파이선스에 대해 오늘 얘기해보겠습니다. 와~ 아~ 오빠, 푸파이선스 하면 무슨 곡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당연히 프리텐더지. 그쵸, 프리텐더죠. 너는 커버 영상 한번 찍지 않았어? 그런 것 같은데. 했었죠, 프리텐더. 아, 잘하던데. 어? 여기 링크 주소 나갑니다. 여기요? 재밌네요. 네, 푸파이터스. 너바나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1995년 결성한 미국의 락밴드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의 푸파이터스는 에버롱, 런투플라이, 베스트 오브 유, 더 프리텐더 등의 많은 히트곡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사망하고 데이브 그롤은 친구 프로듀서와 함께 자신의 앨범을 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곡의 악기와 보컬을 그롤 혼자서 완성했다고 하네요. 네, 몇 년 전에 나온 플레이라는 곡을 보시면 그롤이 혼자서 원맨 밴드로 거의 30분 동안 혼자 연주해서 뮤비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너바나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영국 밴드 가비지의 드러머 부치 빅에 의하면 너바나의 데뷔 앨범인 네버마인드 녹음 당시 그롤은 템포를 딱딱 잘 맞추는 준비된 드러머였다고 합니다. 그롤은 이미 준비된 뮤지션이었군요. 그롤이 혼자서 앨범을 만들고 나서 원맨 밴드가 싫어가지고 멤버를 짜서 만든 게 바로 푸파이터스죠? 그래서일까요? 쭈빼기! 푸파이터스는 여러 차례 멤버가 바뀌게 됩니다. 가나? 아마 그롤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래 혼자 잘하면 밴드 내에서 입김이 좀 세지잖아요. 근데 좀 웃긴 게 드럼이 나가고 새 드럼이 필요해서 그때 엘라니스 모리셋 세션하고 있던 테일러 호킨스한테 드럼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 나를 써라. 나를 써라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푸파이터스 드럼이야. 테일러 호킨스. 재밌네요. 엘라니스 모리셋 하면 또 생각하는 드러머가 있죠? 바로 게리 노박. 어마어마한 드러머죠.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의 데이브 역을 다음으로 들어가서 활동했던 드러머였죠? 그치, 엘라니스 모리스의 투어 때 드럼 치는 거 보면 피가 찢어질 것 같이 치잖아. 락부터 재즈까지 다 되는 드러머란 말인가? 우리 드러머 말고 푸파이터스 하는 거 맞죠? 오빠, 호킨스 들어가기 이전에 드럼이 왜 나간 줄 알아요? 왜? 윌리엄 골드스미스라는 드러머가 두 번째 앨범을 녹음했는데 데이브 그롤이 다시 녹음했었대요. 아 진짜? 뭐야? 자기가 녹음했는데 그롤이 다시 녹음하면은 누가 밴드 있겠어? 맞아. 당연히 나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갔다는 전설이. 거참. 거참. 진짜 근데 그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롤 치는 것만 봐도 멋있는데 누가 그롤을 만족시키겠어? 그러니까요.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면서 드럼을 그렇게 치시니까 지금 드럼 호킨스도 한 노래 하잖아요. 라이브 때 매번 둘이서 파트 바꿔가지고 노래하면서 드럼 치시니까 대단하네요. 가나, 밴드 이름 푸파이터스가 사실은 그롤이 데모로 만든 앨범을 위해서 그냥 지은 이름이었대? 너바나 끝내고 나서 데모를 만들어서 기획사에다 돌린 거지. 근데 이름이 필요하니까 UFO를 말하는 푸파이터스를 갖다 썼는데 그 데모가 기획사 눈에 띄면서 밴드 이름이 됐대. 나중에 이렇게 멍청한 밴드 이름은 없다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그랬대. 그롤은 너바나 이전부터 곡을 썼었는데 커트 코베인에게 좀 쫄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의 곡을 너바나 할 때는 보여주기가 좀 그랬었대요. 커트 코베인이 대단하긴 했었나봐. 어찌되었던 푸파이터스라는 이름이 지금은 락밴드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됐으니까 어찌됐든 성공한 거네. 푸파이터스 하면 너바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구? 바로 프로듀서 부치 빅입니다. 네, 푸파이터스에게 5개의 그래미상과 6개의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는 영광을 안겨준 7집 앨범 웨이스팅 라이트를 프로듀싱 하신 분이죠. 2010년 제작된 이 앨범은 특이하게 모든 곡을 테이프와 아날로그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네,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 앨범을 이전 방식인 릴테이프로 녹음했고 심지어 믹싱과 마스터링 단계에서도 아날로그로 작업했다고 하네요. 그럼 AAA가 되는 거네. Yes. 녹음 아날로그, 믹싱 아날로그, 마스터링 아날로그, 그래서 AAA 방식이지.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마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 되게 녹음, 믹스, 마스터의 과정을 좀 거치는데 아날로그냐, 디지털 방식이냐에 따라서 AAD, ADD, DDD 등으로 구분하잖아. 이 앨범은 그래서 AAA라는 거지? 너무 TMI 아니야, 아닌가? 너는 앨범 활동 해봐가지고 당연히 아는 얘기일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는 체 좀 하는 거지. 재밌네요. 예전에 LP 음반이 완전 AAA 방식이죠? 그렇죠. 요즘 다시 예전 거 복각한 앨범들이 많이 나오는데 AAD나 ADD 방식들이 많죠. 클래식들도 LP인 AAA를 AAD로 다시 디지털 마스터링한 것들이랍니다. 오디오 매니아 분들이 이런 거는 잘 아실 텐데 음향은 아직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정도만 하죠. 그래. 그래서 그런지 웨이스팅 라이트는 너바나 때의 사운드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아. Smells like teen spirit. Smells like teen spirit. 틴스피릿을 커트 코베인은 무슨 혁명적인 뜻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커트의 예전 여자친구가 커트한테서 그때 유행한 탈취제 냄새가 난다고 했었는데 그게 틴스피릿이었다. 이런 뒷얘기를 하는 게 웃긴 것 같다고요? 부치빅을 얘기하니 너바나가 나오고 너바나가 나오니 스멜이 나와야 되고 그러네요. Smells Like Teen Spirit 이 곡은 데이브 그롤도 공동 작곡인 거 알죠? 그래? 밴드가 곡 쓸 때는 완성되지 않아도 대충 리프하고 코러스 멜로디만 누가 만들어오면 합주하면서 만들잖아요. 이 곡이 그랬대요. 커트가 대충 써오고 그롤하고 베이스하고 같이 합주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부치빅이 프로듀싱하면서 더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부치빅 하면 가비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건 뭐 나중에 가비지 하면서 하기로 하고 후파이터스 밴드 자체의 역사는 구글링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데이브 그롤이 커트에 대해 얘기한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쳐볼까? 그롤은 커트 코베인이 자신의 작곡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커트를 통해서 미니멀리즘적인 음악의 아름다움과 보다 절제된 음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데이브가 화려한 신디사이저나 미디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곡들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롤은 펑크 음악의 유혹은 음악이 주는 에너지에 있다고 말하면서 푸파이터스는 이런 에너지와 멜로디를 함께 녹여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네요. 네, 슈퍼밴드에는 슈퍼드러머가 있다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봐요. 네. 펑크록 밴드 푸파이터스는 테일러 호킨스라는 드러머가 있지만 밴드의 보컬인 데이브 그롤 또한 너바나로 유명한 드러머이자 작곡자입니다. 그롤은 자신을 90년대 얼터너티브 락밴드에 가두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만의 음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인기 밴드입니다. 네, 오늘은 밴드 푸파이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상 저희는 드럼 남녀 TV의 이주연 정관이었습니다. 안녕. 알람. 알람 설정 얘기하는 게 이렇게.